아, 예. 전일 그 나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. 예. 뭐다 아시다시피 CPI 수치가 이제 좀 예상치보다 낮아지면서 급등을 하게 됐고요. 글로벌 인사이트 KB증권에 있는 리포트 가지고 간략하게 지금 왜 그런 상황인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PI가 뭐 꺾인 거나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치보다는 좀그 빠지면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이 빠졌던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이제 급반등을 하게 된 거고요. 결국은 현금 흐름이 좋았던 회사들은 사실 뭐 금리가 좀 급등을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지만 현금 흐름이 안 좋고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성장성을 가지고 커왔던 기업들은 계속 이제 자기 그 미래 투자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금리하고 더 민감하게 움직였던 거죠.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제 나스닥이 7%대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. CPI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보시면은 식품, 에너지,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이제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잡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물가 지표가 이제 조금 꺾이는 정도지 뭐 완전히 이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뭐 중요한 거는 이 이제 트렌드가 기존에 그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이제 많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의 고점, 미국의 기준금리의 고점은, 이걸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요. 이 터미널 레이트도, 5% 이상으로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, 일반적으로, 최근에는 5.5에서 조금 꺾이고 있는 모습. 그래서, 올해, 12월 이제 FOMC도 있지만, 내년에 금리를 좀더 올리더라도, 지금 수준보다는, 조금, 속도를 완화할 수 있겠다. 이런 기대감으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, 시장은 지금 어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환율도 급락을 했고요. 오늘 이제 환율이 급락을 했고, 결국은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이제 조정받았던 그런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물가하고 고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연준이 좀더 확실한 이제 뭐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금리 인상도 속도를 늦춰갈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.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해지형 미국 상품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당분간 이제 시장이 노멀라이즈 되고 정상화되면은 이제 환율도 빠질 거기 때문에 장이 반등할 때좀더 수익이 날수 있는 거는 환해지형 미국 주식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